예, 이제 내부적으로 한번 볼게요. 방금 살짝 주행하고 왔는데요. 바디핀을 두 개만 꽂으면 바로 위로 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자, 그 안에 모터가 보이고, 그 다음에 변속기 보이고, 그 다음에 서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배터리 보인다. 자, 기본적으로 삐삐는 이제 3.0으로 맞췄습니다. 제가 3.0으로 맞췄기 때문에 3.0에서 배터리 없으면 삐삐 걸을 거고요. 나중에 모터가 여름 되면 7월달, 8월달 되면 모터를 히트싱크 만져보시면, 살짝 만져보세요. 따끈따끈하잖아요. 히트싱크가 있어요. 히트싱크 장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방수다 보니까 손님들이 이제 그, 바깥쪽에다가 히트싱크 다는데 안쪽에도 히트싱크를 안 달고 히트싱크만 다니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사이즈가 배터리 크다 보니, 이 모터가 배터리 크다 보니, 모터가 크다 보니까, 모터 히트싱크가 좀 더 크게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모터 히트싱크는 이제 여기 보세요. 요거. 뭐 12V 아니면 ETG 걸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를 아까 몇으로 했는지 볼까요? 3셀로 했는데 속도가 아까 점프하는데 솔직히 한 사람 키높이만큼 쫙 점프했죠? 그거를 2셀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 바로 3셀 타이어가 배터리 5400짜리 3셀 그 배터리 있을 때만이 가능한 그 내용입니다. 자, 배터리 낄 때는요 주의사항의 선생님께서 여기 넣으면 여기 그냥 깨지면 안 돼요. 여기서 소리가 딱 나서 딱 그렇죠. 바로 이 소리 딱 한 소리 있죠. 이 소리 났을 때만이 이 바디핀이 이제 꽂아진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잘 해주시고 보세요. 딱, 그래서 딱 소리 날 거예요. 그래서 딱 소리 납니다. 이거 뜯고 하면 좋았죠. 자, 일단은 아드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요. 일단 안전한 진행하기 위해서, 아까 조종기 있으면 조종기 뒤쪽에, 이게 너무 예민하거든요, 이게. 뒤쪽에다가 좀 부드러운 거를 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드님이 하시기로 하십니다. 이제 버기부터 했지만, 이제 몬스터도 넘어왔으니까요. 몬스터 재밌는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에티였고요. 지상고도 없고, 실제 존재하는 차처럼 잘 가는 차였습니다. 오케이. 사이즈 한번 들어볼게요. 마지막. 자, 사이즈 양쪽으로 들으세요. 사이즈. 오케이. 오케이. 이만합니다. 오케이. 예, 좋습니다. 짠.